겨울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스키. 유난히 추운 올겨울 스키장의 인파가 더욱 북적이고 있다. 추울수록 더욱 반가운 스키장. 반짝이는 하얀 소로를 관리하며 스키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매일같이 거친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며 서론을 내 집처럼 지키는 사람들. 밤낮 없이 눈과 함께 생활하는 스키장 관리자들의 24시간을 들여다본다. 전국이 꽁꽁한 올겨울,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키장을 찾았는데 마치 장갑차처럼 보이는 거대한 차량이 한 켠에서 출발되기를 하고 있다. 지금 탱크가 이거는 뭐예요? 비클이라는 장비인데 보통 스키장에서 눈을 스키어들을 잘 탈 수 있게 눈을 정설하는 기계. 스키장의 핵심 장비인 정설 차량. 주간 스키가 문을 닫는 오후 5시가 되면 정설차가 슬로프를 향해 출동한다. 많은 스키어들이 활동으로 거칠어진 슬로프를 빠르게 정리해주는 정설차. 슬로프가 파여져 나가는 부분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눈으로 잘 메워주고 뭉쳐있는 곳은 눈을 잘 이제 모르게 펴주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한편 본격적인 야간 업무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스키장의 안전사고를 책임지고 있는 특수대원들. 준비! 계십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업무 시작. 생각보다 고객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이제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마음가짐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하고 대원들이 서로 도와준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안전 펜스 치기. 망치질로 구멍을 내고 그 위에 높은 봉을 심어서 기둥을 만든 다음 튼튼한 망을 쳐주면 스키어들이 미끄러져도 옆으로 굴러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밤이 깊어지자 야간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가는데 야간 스키는 고난이도의 스키를 타는 사람이 많아 안전사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빙판길에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속도 빠른 사람들 이렇게 봐가지고 끝까지 내려가는 거 보고 이렇게 또 다른 이제 스키어나 보드분들도 확인하고 그런.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즉각 달려오는 대원들. 응급 환자 발생. 과연 대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어깨 막 빠지신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없어요. 원래부터 막 탈구 좀 일어나고 그러셨어요? 아니, 오늘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뒤에서 앉아서 일어나요. 플레이트 좀 벗길게요. 네. 먼저 스키 플레이트를 벗기고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대원. 무릎관타에서 부상자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상태는 경관절 탈구 우증. 소부건 이동. 빠르게 무전기로 구조 요청을 하고 살짝 일어나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꽤 심각해 보이는 부상. 어깨 좀 빠지신 것 같으세요? 혹시 뭐 수면성 팔굽신가요? 아니요. 자, 팔굽신 살짝 접어볼게요. 왼쪽 어깨가 탈골한 상태인데. 일단 삼각근 고정시킨 다음에 응급실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가는 대원. 일단 안전하게 환자를 의무실로 이송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환부가 움직이지 않게 삼각대로 어깨와 팔을 고정시킨다. 바로 이렇게 응급처치가 가능한가요? 무전으로 항상 대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바로 이송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문 의료진에게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데. 좀만 기다렸다가 의무실로 바로 이동할게요. 환자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뭘 제일 처치하세요? 응급처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부상자 발생했을 때 제일 부상 위치가 부상 위치에 따라서 응급처치가 다르니까 그 부상 위치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시해서 바로 후송하는 게 저희 목적인 것 같습니다. 3분이 채 되지 않아 스키장 전용 환자 이송 장치를 구비하고.